안녕하세요, 여러분. 리짠입니다. 제가 차를 마실 때는 항상 이런 개왕이나 자사오에 차를 우려서 마시고 있잖아요. 그래서 꼭 중국차나 도이차를 마실 때에는 이런 차 주전자를 사용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차를 마실 때 꼭 이런 개왕이나 자사오를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초간단 도이차 마시는 방법에 대해서도 영상을 찍었었잖아요. 일단 차 생활은 이렇게 쉽고 간단하게 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저는 왜 개환이나 자사오를 사용해서 차를 마시냐고요? 오늘은 저의 차 생활을, 취미 생활을 풍요롭게 도와주는 도구인 차 주전자, 자사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개환은 크게 설명해 드릴 게 없어서 나중에 차 도구를 설명하는 영상에서 같이 소개를 해 드릴게요. 저는 두 개의 자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첫 자사오이고요. 이렇게 삼각형의 모양을 하고 있는 자사오는 아주 오래전부터 만들어졌었던 디자인이에요. 이런 모양은 석표라고 하고요. 이렇게 뚜껑 부분은 보리 모양처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두 번째로 만난 자사오인데요. 조금 용량이 더 크기도 하고 둥근 모양인데 뚜껑 모양도 이렇게 구슬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손잡이 부분도 더 크고요. 아주 멋진 그림도 그려져 있고요. 이 뒤쪽에는 멋진 글씨도 쓰여 있습니다. 이렇게 붉은색의 자사오를 주미호라고도 부릅니다. 자, 자사오가 뭔지를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사라는 돌가루로 만든 주전자라는 뜻인데요. 자사는 중국의 의흥, 중국 발음으로는 이싱이라는 지역에서 나는데요. 그 지역이 자사오로 그래서 유명합니다. 자사는 바로 돌이에요. 돌을 가루로 만들어서 물과 섞어서 진흙처럼 가공을 한 다음에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내고 1000도, 1200도 이상에서 구워내는데요. 유약을 바르지 않았고요. 그래서 기공이 많아서 숨을 쉬는 재질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장독배 같은 것처럼요. 그래서 개왕이나 유리 가구에 우릴 때와는 조금 다른 맛이 난다고 해요. 자사라는 재료를 미루라고도 하는데요. 이 미루는 또 여러 가지 색깔이 있거든요. 자미, 주미, 녹미, 단미, 흑미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이 있고 이런 미루의 배합률에 따라서 색깔이 다 다르게 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루에 따라서 차의 맛이 달라진다라고도 하는데요. 특히 이 주니오의 장점은 차의 맛과 향을 좀 더 살려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 어떤 분이 저한테 이 주니오에다가는 보이차가 아니라 우롱차를 마셔야 하는 자사오라고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런 법칙이나 규칙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냥 차 마시는 사람 마음이죠. 일단 저는 4년 미만의 생차를 우리고요. 여기에는 그 이상 된 생차를 우려서 마십니다. 이것도 그냥 제가 나름대로 정한 기준이에요. 유리 다구나 개환에다 먹을 때와는 달리 자사오에 마시니까 약간 차 기운이 세거나 좀 쓴 차들은 좀 자사오 안에서 여리여리하게 많이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4년 미만의 생차가 좀 더 쓰고 떨고 세다 보니까 자사오에 우려서 마시고 싶어가지고 이 첫 자사오를 드리게 되었던 거고요. 정말 자사오에 마시니까 차 맛이 좀 괜찮네 싶어가지고 다른 차도 우려 먹고 싶어서 이렇게 두 번째 자사오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차를 너무 좋아하고 차 생활에 푹 빠져서 살다 보니까 남자친구가 서프라이즈로 선물을 해준 거예요. 자사오에는 기공이 있어서 숨을 쉰다고 했잖아요. 자사오에 차의 맛이 배기도 하고 물도 들고 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자사오가 좀 더 반짝반짝해지고 또 우아해지고 예뻐질 거거든요. 제가 차를 마시는 만큼 친구들도 차를 마실 거고 저와 함께 점점 더 아름답게 변해갈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차를 우리는 도구가 아니라 저와 함께 차를 계속 마시는 소중한 친구 같은 존재인 거죠. 이거는 자사오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두 공감하실 거예요. 여러분도 차 생활을 하기로, 차를 취미생활로 시작하기로 마음먹으셨다면 자사오와 함께 차를 마셔보세요. 그런데 그렇다고 덥석 자사오부터 사지는 마시고요. 좀 충분히 고민을 해보시고 판매하시는 분과 또 상담도 여러 번 해보신 다음에 정말 신중히 골라주셔야 하는데요. 이 친구가 숨을 쉬고 있는 친구고 또 차를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라서 자꾸 봐주고 만져주고 차도 먹여주고 해야 되거든요. 고민을 많이 하시고 신중하게 들이셔야 소중히 다루실 거고 오래오래 함께 하실 수 있겠죠. 단순히 멋있어서 자사오를 쓰고 싶었던 마음을 버리고 나서야 저도 이 두 작품을 드리게 되었는데요. 바로 이 두 작품은 바로 유지명 작가의 작품입니다. 사실 의흥 출신의 자사오 작가는 수백 명 있어요. 아마 그 이상으로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저는 출처가 확실한 자사오를 쓰고 싶었는데요. 자사오 작가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작가들의 정확한 정보를 찾는 것이 좀 어렵기도 했어요. 그래서 유진영 작가님의 정보도 제가 지금은 많이 모르고 있는데 앞으로 점점 더 알아갈 수 있겠죠? 그런데 자사오 작가님들 중에 갈명상 대사라고 불리시는 선생님이 계시는데요. 의흥 출신이고 치과의사를 하시다가 30대가 되어서야 자사오에 빠져가지고 그때부터 연구에 몰두를 하셨대요. 그리고 자사오로도 큰 돈을 벌 수 있었던 때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시대적인 흐름에 편승하지 않고 오로지 자사오의 조형과 제작에만 몰두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존경받고 있는 자사오의 대가가 계시는데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요. 그분의 유일한 수제자로 알려진 유진영 작가님의 작품이었기 때문에 그런 네임밸류를 생각해서도 제가 이렇게 드리게 되었고 일반 생활차오로 쓸 수 있는 그런 자사오들과 비교를 하면서 알아보다 보니까 쓰지 않은 이 상태에서도 너무나 반짝거리고 그런 다른 자사오들과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유난히도 광택이 나고 그리고 또 이 소리가 달랐어요. 그래서 제품에 들어오게 된 아주 소중한 작품입니다. 이렇게 제 자사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자사오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보이차와 자사오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럼 여러분 모두 즐차하세요.